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총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가치 증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를 말합니다. 가치 증가분이라 하면은 가치가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치가 있다는 말은 해당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 가격이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가격이 없는 거는, 부가가치가 없는 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물을 중에서 약수물, 생수가 있는데요. 약수물은 그냥 먹죠. 생수는 돈을 주고 사는 거고, 그러면 생수에는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약수물은 그냥 먹는 거잖아요. 공짜로. 부가가치가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요. 얘는 부과되는 거죠. 자,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그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 쪽에다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요. 재화나 용역을 흔히 우리가 물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비하는 거죠. 소비하는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건이란 말을 쓴 거는 여러분이 알아듣기 편하라고 좀 써준 겁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국세라 하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쓰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89%만 국세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는 지방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그 세수가 적어서 지방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단은 그게 부가가치세는 이제 국세가 맞아요. 최초부터 이제 국세로 만들었는데, 지방세 중에서 그 취득세가 정부 정책상 취득세가 많이 인하가 돼서 세수가 부족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11%를 부가세 11%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을 말합니다.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납세자는 부가세를 내는 사람이고요. 담세자는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담세를 하고요. 부담을 하고 납세는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는 사업자가 하고 담세는 소비자가 하니까 납세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르죠. 자, 이러한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 대부분의 소비세가 간접세에 속합니다. 간접세의 반대는 직접세입니다. 직접세는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같은 세금을 말하고, 대표적인 직접세가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 국세의 반대도 알아볼까요? 국세의 반대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 쓰는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모든 소비하는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소비하는 물건에. 좀 반대되는 말을 보면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는 모든 소비하는 물건에 부과되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정해진 그 개별적인 물건에만 붙는 세금입니다. 이 개별 소비세를 개소세 이렇게 말하고요. 예전에 특별 소비세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정해진 물건에만 붙는 이 개별 소비세는 주로 사치성 소비재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사치성 소비재는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 때문에요. 국가에서 그 사치성 소비재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붙이는 세금 중에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사치성 소비재를 사실 경우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죠. 왜냐하면 부가가치세가 모든 소비하는 물건에 붙이는 세금이니까. 자, 그래서 가격이 좀더 비싸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단계 거래세. 다단계라는 말은
피라미드 다단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재화 또는 용역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거치는 제조, 도매, 소매 이 단계 제조업자가 도매업자한테 도매업자가 소매업자한테 이렇게 가죠. 예. 이각 단계에서 각각 도매업자고 소매업자는 해당되는 물건에다가 가치를 증가시킬 거예요. 더 비싸게 팔아야지 자기네 이익이 남게 되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물건이 공급이 된다면 그 거래 단계마다 부과되는 그 가치가 있다면 거기에도 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단계 거래세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전단계 세액 공제법은요,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는 말은 전단계 세액을 공제해 빼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유론에 의거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출의 전단계인 매입세액을 빼서 즉 공제해서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납부세액이 돼요. 따라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뭐냐라고 그러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업자들은 사업상 사업 물건에 대해서 소비를 하지 않으므로 사업상 사업 물건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하잖아요. 최종 그 부담은 소비자가 하는 거고, 그래서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섯 번째, 부가가치세는 물세입니다. 즉 물건에 붙이는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부양가족이나 의료비 쓴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세금은 물세가 아니라 인세죠. 인세는 사람에 부과하는 그러한 세금이고 대표적인 소득세 같은 게 해당이 되죠. 그런 것들은 이제 부양가족이나 그 사람이 쓰는 그 지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부가가치세는 소비주국,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소비주국 가세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국은 이제 나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 그런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 물건이 해외로 나갈 경우 그 물건에 대해서는 영세율, 0%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0%니까 부가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영세율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그러면 소비주국 과세 원칙이 거기서 나왔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되겠습니다. 소비주국 과세 원칙은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라는 거니까요. 자, 우리나라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있고 외국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나라 물건 이렇게 넘어갈 때는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소비가 안 되잖아요. 0%로 과세하고 외국 물건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소비한다면 우리나라 부가세율 10%로 과세하는 겁니다. 이를 소비주국 과세 원칙이라고 그러고요. 이 소비주국 과세 원칙 때문에 얘가 등장했어요. 영세율.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을 하면 그 나라에서 과세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여기서 과세를 해버리면 이중 과세가 되기 때문에 국제 세법 규정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수출을 촉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덟 번째, 부가가치세는 7번에 있는 것처럼 영세를 적용함으로 수출을 촉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거해서 사업자한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므로 투자를 촉진합니다. 이게 수출을 촉진, 투자를 촉진. 이건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 때,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 과세 근거가 확립됩니다. 다만, 단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소득이 적은 자가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역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물건에 붙이는 세금이다 보니까요.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일 세율이 국내는 10%, 해외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해외로 나가는 물건. 자,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사면 소득이 많든 적든 간에 얘를 물건에 붙이는 세금이다 보니까요. 소득이 많든 적든 간에 같은 가격에 사야 되고요. 따라서 부가세를 소득이 적은 자가 많게 부담하는 일이 발생되는 거죠. 즉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의 급여가 100만 원이고 B라는 사람의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갖다가 사게 될 경우 A라는 사람이 돈 조금 번다고 물건을 깎아주거나 그러지는 않죠.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1,100원을 샀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100원. 부가세가 100원이라고 해보고요. 뭐그 물건 뭐 콜라다, 뭐 콜라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그럼 잘 따져보면 A라는 사람이 부담하는 부가세 100원, B라는 사람도 부담하는 부가세는 다 100원이고요. A라는 사람은 100만 원 밖에 벌지 않는데 100원을 부담하는 거고, B라는 사람은 200만 원이나 버는데 100원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B라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 부담의 역진성이라고 그래요. 적은 자가 많은 세금을 내는 거. 그러면 소득이 적은 자가 많은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세법에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형평성이라는 말은 소득이 적은 자는 적은 세금 내고 많은 자는 많은 세금을 내는 건데요. 여기에 맞지 않게 돼요. 따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비원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따라서 일부 소비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면세, 부가세를 아예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면제되는 물건은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가 조금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일일이 다 열거를 하고 있으므로 면세 편에서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우리나라 그 부가세 과세 대상은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와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거래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수입 쪽은 재화만 과세한다는 거. 그러면서 재화는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합니다. 단, 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그 물건 및 권리에서 화폐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 맞는데, 부가가치 세법상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한 수단으로, 주고받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재화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재화라고 붙여버리면 부가세가 과세돼야 되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재화에서 빼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과세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는 뭡니까? 이런 겁니다. 이 물건 중에서 이걸 좀잘 봐두셔야 되는데 다음 중 재화가 아닌 거 그런 걸 때문에 전기, 가스, 열 이런 것들은 재화에 속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용역은 재화가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우리가 쉬운 말로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 용역의 범위를 보는 거 이런 거요. 따라서 이런 업종을 뭐라고 그러냐면 서비스업이라고 그래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일 때 부가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그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통틀어서 그냥 흔히 쉬운 말로 물건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은 좀 정확한 말은 아니죠. 그래서 좀더 정확한 말을 써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서비스 쪽을 보면 이런 겁니다. 건설, 좀 한번 봐두시면 돼요. 이런 게 용역입니다. 숙박 및 음식, 운수,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금융 및 보험. 그 다음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음, 임대업의 전답, 과수원, 목적용지, 임야, 염전 임대업은 제외합니다. 용역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뭐그 다음에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게 있다. 자, 그러면 그 공급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공급부터.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했으니까 그 재화의 공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공급 범위, 1번 재화의 공급 범위부터 보면 재화의 정의는 앞에서 했으니까 자, 그 물건을 팔고 그 물건은 이제 재화가 돼야 됩니다. 그 재화를 팔고 만약에 현금을 받았다, 또 외상으로 팔았다, 또는 할부로 팔았다. 이 할부는 단기 할부, 장기로 팔았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를 했다, 또 이탁 판매를 했다. 그 밖에 매매 계약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했다. 그
그럼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실무에서 쓰는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 우리가 일반적인 것. 이제 물건을 팔았다고 그러면, 예, 재화로 팔았다면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자, 이런 거판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 현금 받든 외상으로 받든 이렇게 이제 판매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이라고 봐요. 이제 다음 거는 조금 더, 좀 더, 이제 세법은 이제 전업종을 망라해서 이제 써야 되니까, 좀 더, 생각을 요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 계약에 따른 재화를 인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거죠. 자기가 주요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게 용역 공급의 범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용역은 서비스 기술이거든요. 이게 서비스 기술이니까 용역의 공급 쪽에 보면 이런 것들을 부담하지 말아야 돼요. 서비스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데 재화의 공급은 이런 것을 부담을 해야지 재화를 공급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역의 공급을 좀 미리 보면 용역의 공급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해 주는 것, 즉 기술력을 제공해 주는 것, 기술이 서비스에 속하잖아요. 이런 게 용역의 공급범입니다. 좀 차이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재화의 인도 대가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교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교환도 재화의 공급이 다른 거죠. 예. 그 다음에 경매, 수용, 현물 출자와 그 밖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여기서 경매는 이제 일반적인 경매 시장 아시죠? 뭐 골동품을 판다든가 또는 이제 뭐 농수산, 경매 이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매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용이라는 말은 재개발, 재건축 쪽에 속하는 그 건물, 그런 것들, 건물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는 행위를 이제 수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판매는 이제 팔고, 그러면 사고 뭐 그렇게 되겠죠? 이런 거 이제 수용이라고 그러는데, 현물 출자는 이제 주식, 주식을 주는 거예요. 현물 받고 주식 주는 거. 이런 것이 정상적인 계약상, 이런 거하고 또 정상적인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다 재화의 공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얘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이 부분. 예, 이렇게 밑줄 그으면 되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거고, 이 부분은 여기를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 거, 재화의 공급 특례인데요. 재화 공급의 특례인데, 이를 다른 말로 간주 공급이라고 그래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예. 간주 공급은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1번은 진짜 공급이고요. 예, 실질적 공급이고, 얘는. 예. 얘는 공급으로 보겠다는 말이니까, 얘는 실제 물건을 팔고, 이제 현금 받고, 나중에 돈 받기로 하고 이런 건데, 얘는 물건을 팔긴 파는데, 돈을 안 받는 것들이요. 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물건을 주긴 주는데, 이렇게 말해야 돼요. 물건을 주긴 주는데, 공급을 하긴 하는데, 돈을 안 받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은 공급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팔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공급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를 간주 공급, 또는 공급 의제, 이렇게 말합니다. 공급 의제. 어떤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공급으로 보고 싶어 하냐면요. 세법에서, 다음에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 즉 폐업시 잔존 재화. 다시 한번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 재화. 쉬운 것부터 먼저 말하면 개인적 공급하고 사업상 증여 좀 제일 쉽습니다. 이두 개를 먼저 말하면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제조업자는 생산할 것이고 도소매업자는 취득을 하겠죠? 사업상 관련해서 얘네들을 만약에 생산하거나 취득을 하게 된다면 사업상 생산하고 취득한 것이니까 얘네들에 관련돼 있는 매입세액은 다 국가가 공제해 줍니다. 매입세 공제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공제를 해준 이유가 뭐냐면 이거 팔 거니까 공제해 준 거예요. 이게 팔아서 부가세를 과세해서 팔아서 이 사람이 소비하는 게 아니라 팔아서
국가한테 세금을 낼 거니까 그 사람이 팔기 위해서 사온 그 물건에 포함된 그 물건에 포함된 그 재화에 포함된 부가세를 빼주겠다라는 게 이제 국가의 그 취지였는데 부가세법에 얘가 이거 팔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이나 즉 개인적 공급이니까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 소비하는 것즉 개인의 그 밖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 소비하는 거라면 종업원한테 주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써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거라면 국가 입장에서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손해보는 거잖아요. 내 입에 공개해 주는 게. 따라서 이 간주 공급은요, 그 취지가 뭐냐면, 여기 네개다 취지가 뭐냐면, 일단 사업상 사온 물건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제를 해주거든요. 공제받은 그 물건을 반드시 부가세를 과세해서 이제 팔아가지고 국가한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지 않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공제해 주는 것만큼은 국가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세 공제해 주면 안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세 공제를 안 받았다면 이 부분은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받은 것을 다시 국가는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다세 공제를 미리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네 가지. 그걸 세액 공제를 받고 나서 이걸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다 그러면은 이거 부가세 내야 되는 거다라는 거야. 이거 공급으로 보겠다. 네가 그쓴 거, 판 걸로 봐라 이런 거요. 그래서 부가세를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가세는 이제 시가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시가로. 시가란 말을 좀더 아시고 계셔야 되는데 시가는 일반적인 상거래, 일반적인 상거래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해서 발생되는 그 형성된 가격을 시가라고 그래요. 시장 가격, 시가. 우리가 이제 공정가치라고 회계에서 배웠죠. 그런 시가에 해당되는 금액의 10%를 해서 국내에서 썼다면 10%를 해서 부가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상 증여는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똑같이, 앞부분 똑같고, 그 다음에 세 공제받은 것까지 똑같은데 이 사람이 사업을 위해서 거래처나 자기 고객한테 증여를 했다면 이거 판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이거 써보세요라고 준 거예요. 우리 물건 좀 많이 팔아주세요라고 이제 준 건데 이를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돈 받고 안 팔았으니까 신고 안할수 있잖아요. 근데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는 이거 이제 팔 목적으로 해준 건데 팔지 않았으니까 부가세를 충수하겠다 이런 겁니다. 공급으로 보면은요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급으로 보면. 그 다음에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사업자가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됐다 그러면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다 가져가는 걸로 봐요. 자기가 가져가는 걸로. 이게 자기한테 판 걸로 봅니다. 폐업할 때까지 남아있는 거는 사업상 팔기 위해서 사온 것이니까 부가세 공제를 받았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폐업을 하면서 남아있게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이다. 이게 네가 다 소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부가세를 시가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자가공급은요. 자기가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 부가세 공제받은 겁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이걸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자가공급이니까 사용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자가공급은 세 가지 상황에서만 간주공급으로 봐요. 세 가지 상황에서 이세 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 이주를 위한 사용, 세 번째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단 판매 목적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주 사업장 총괄 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아예 내용을 모르는 거면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세개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가지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 이주를 위한 사용. 승용차에 좀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승용차 많이 알고 있죠? 자, 비영업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동차 대리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업자가 있습니다. 자동차 대리점을 하는 사업자가 자동차 승용차를 사왔다 해보겠습니다. 승용차. 승용차를 사면 이 승용차는
판매 목적으로 사온 거니까 이를 세법에서 영업용이라고 본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승용차 사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팔아야 되는 거죠. 판매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공개받은 거예요. 공개받은 겁니다. 근데 이 승용차 10대를 사왔고, 이 중에 한 대를 꺼내가지고, 한 대를 업무에 쓰려고 그래요. 업무용으로. 업무용으로 사요. 이렇게 하면 영업용으로 쓰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거 세법에서는 비영업용, 부가세법에서는 비영업용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 세액공제를 국가에서 해준 이유는 이게 네가 영업용으로 승용차 쓰겠다라고 해줬는데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한데 썼잖아요. 그래서 자가공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그런 경우에 이렇게 승용차를 갖다가 쓰게 된다면 이 승용차 네가 쓴 거다, 네가 소비한 거다라고 즉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시가로 부가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 게 이런 거예요. 면세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 일단 과세하고 면세를 겸양해야 되는데요. 과세하고 면세를 겸양하는 사업자가, 과세하고 면세를 겸양하는 사업자가 부가세가 붙은 과세 물건을 사오고 공제를 받은 다음에 이를 과세 사업에 써야 되는데 만약에 면세 사업을 썼다 그러면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공제를 못 받거든요. 그럼 면세 사업자하고 형평성이 어긋나죠. 그래서 과세 사업에 쓸 목적으로 사온 재화를 만약에 면세 사업을 위해서 써버렸다면 과세 사업에 쓸 거라고 해서 부가세 공제해 준 건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이거 공제받은 부가세를 내게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공급으로 보겠다. 그거 공급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시가로 부가세를 내고요. 이것도 시가로 부가세를 내고 단 이거 하나는 취득 원가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책에. 이거 좀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미리. 그다음 개인적 공급도 시가로.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도 시가로, 그 다음에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도 시가로, 폐업 시 잔존재도 시가로. 이걸로 부가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그 간주 공급에 좀 혼동되는 사항, 간주 공급 예 보겠습니다. 간주 공급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1번에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상 증여를 보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나와서 잠깐 보시면 이게 무상으로 견본을 주는 거, 견본을 주고 또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선전물로 이렇게 배포하는 것들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특별 재난 지역에다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 물품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 공급에서요 실비 변상적인 목적으로 즉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뜻입니다. 업무를 볼 목적으로 사용인 직원들에게 작업복이나 작업화, 작업물을 주는 거는 개인적 공급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 공급을 보지 않는 거예요. 가구 회사를 하는 사장님이 회사의 가구 하나를, 이 가구의 하나를 자기 직원한테 줬어. 개인적으로 준 거죠. 이거는 개인적 공급이죠. 그 다음에 봉익후생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직장 체육비, 그 다음에 직장 연회비와 관련된 그런 재화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가 공급은요, 말했던 그세 가지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위해 썼다 할지라도, 그세 가지 빼고 나머지는 공급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뭐 수선비로 쓰거나, 그 다음에 좀 보시면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 선전을 위한 상품 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기 사업상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쓰긴 하지만 자가 공급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가 공급은 세 가지만 해당이 돼요. 세 가지만. 이세 가지를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외우기도 편해요. 특정 글자를 외우시면 돼요. 면세 사업에 사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유지,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죠. 판매 목적 자기의 다른 사업장 반출.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공급으로 보지 않으면 이제 부가세 신고하지 않는 건데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지 이게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 보통 담보로 제공하는 거는 돈을 빌릴 때 많이 그러죠? 돈을 빌릴 때 우리 회사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로 많이 제공하는 건데, 이 부동산 판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담보로 제공한 거고,
담보로 제공하는 건 이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만약 돈을 못 갚으면 그 사람이 그 담보로 잡은 그 물건을 나중에 소유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 담보로 제공하는 거는 저하를 판게 당연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양도한 것도 저하의 공고를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현금이 아니라, 원래 세금은 금전으로 내야 되는데, 물건을 냈을 때, 세금을 갖다가 물건으로 내면, 그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그 물건으로 낸 것을 받아주는데요. 그런 건 이게 판게 아니므로, 국가한테 판게 아니므로, 이런 거는 공급이 아니다.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하는 거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 있죠? 그 물건을 이제 공매나 경매에 붙이게 되는데, 그러한 거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다. 공급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양도하는 건좀 설명할 게 있습니다. A라는 사업자가 B라는 사업자한테 사업을 통째로 이렇게 양도하면요, B라는 사업자는 인수를 했고 얘는 양도를 했겠죠. 애초에 처음에 사업을 양도하는 거는 저의 공급으로 봤는데요, 지금 공급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양도인은 이제 B라는 사업자한테 이제 물건을, 그 회사를 이제 넘겼기 때문에 매출이죠, 판 겁니다. 부가세를 냈고요, 국가한테 부가세 납부했고, 인수인은 이제 매입이죠, 받았으므로. 그래서 이쪽은 이제 환급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사업 물건에 대해서는 매출보다 매입이 크면 환급해 주니까. 그러면 국가는 양도인한테 부가세를 받아다가 그 다음에 양수인, 즉 인수자한테 부가세를 환급해 주기 때문에 국가의 업무만 많이 증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공급을 보지 않겠다. 그래서 사업을 통째로 양도할 경우 이거 부가세 신고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역의 공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공급. 용역은 이제 서비스라고 말했고, 서비스는 쉬운 말로 하면 기술이거든요.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용역 공급 범위를 보면,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나 재화를 단순히 가공해 주는 건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거 용역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술을 제공했으니까 순수하게 서비스만 제공된 거 맞죠? 서비스만, 기술만. 단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 자재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건설이 서비스업에 통째로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요. 얘네들 그럴 수밖에 없죠. 지식이나 숙련에 관한 정보니까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기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화의 공급에 특례가 있듯이 용역 공급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용역 공급 특례에서는 아셔야 될게 이겁니다. 사업자가 특수 관계인에게, 그래서 특수 관계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친인척, 자기 가족들이죠. 특수 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에 임대를 했을 때, 부동산 임대가 용역이거든요. 그 임대 용역을 제공하면 무상으로, 참고로 무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거. 원래 용역 쪽에서는요, 재화하고 달리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이거 하나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특수 관계인 간에, 친인척 간에 이러한 부동산 임대를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런 경우가 보기에 과세 형평성에서 너무 많이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저하고 좀 달리요,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용역이 서비스,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용역 제공이 끝나면. 그래서 카센터 사장님이 차를 고쳐준다거나, 그 다음에 미용실 언니가 머리를 공짜로 잘라줬다, 그러면 기술이 제공된 거고요. 그 기술이 제공된 거고, 그 서비스가 끝나는 순간 이 기술은 사라집니다. 눈으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세가책인 세무서에서는 이걸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재화 쪽은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 다 무상으로 이제 쓰는 건데,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냥 쓰는 것, 얘네들은 물건이다 보니까 이제 눈으로 형체가 있으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세관청인 국세청에서 이거 내용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 공제 받았으니까 매입세 공제 받았으니까 이런 목적으로 만약에 쓰게 된다면 이거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를 내라 하는 거죠. 이거 다 공짜로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 신고하라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용역 쪽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에서 원칙은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거는 용역 공급을 보지 않는데 다만 이거 하나는 보겠다는 거. 이게 새로 생긴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수관계인. 자, 그 다음에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건 용역 공급을 보지 않고 이게 보기 좀잘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자신의 영역을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과세 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영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는데 실무상에서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습을 할때이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요. 얘하고 얘만, 얘 특례는 얘. 그다음 제하의 수입은 얘 통과. 부수 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보겠습니다. 부수 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두 가지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제화 용역의 과세 또는 면세 여부. 두 번째,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제화 용역의 과세 또는 면세 여부. 이거는 사업이고요. 얘는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수 제화 용역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주된 제화 용역이 과세일 경우 그 부수되는 제화 용역도 주된 거래에 따라서 판단한다. 즉 주된 거래가 과세면 과세로 처리하고 면세면 면세로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자동차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 과세죠? 과세. 면세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과세이기 때문에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를 팔고, 그 다음에 냉장고를 팔고, 가전제품, 세탁기를 팔고,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이제 과세 물건이죠? 그거 할 때, 그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게 거래입니다. AS가 들어가거든요? 보증수리. 1년간 무상으로 AS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AS에 들어가는 이것도 얘네들이 과세면 과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S는 1년간 공짜입니다. 그런데 AS 비용이 물건 가격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그 AS 비용이 물건 가격에 포함된 거니까 부가세가 과세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제화 용역의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주된 사업이죠. 그두 가지로 학습하시면 되는데 이게 첫 번째 게 중요합니다. 우발적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사업이 과세일 경우 부수되는 제화 용역이 과세이면 과세를 처리하고 만약에 주된 사업이 면세이면 면세 처리하지만 이제 과세면 과세 처리하고 면세면 면세 처리하지만 주된 사업이 면세일 경우 부수되는 제화 용역의 과세 면세하고 관계없이 면세를 처리한다. 이말좀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발적으로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업이 과세일 경우 부수되는 제화 용역이 과세이면 과세를 처리하고 면세면 면세로 처리하지만 주된 사업이 면세일 경우 부수되는 제화 용역에 주된 사업이 만약 면세라면 부수되는 제화 용역은 과세 면세 상관없이 무인수로 처리한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예제를 잘 보면 돼요. 은행은 금융업이거든요. 면세를 좀 외워야 됩니다. 면세를 외워야 돼요. 은행이 면세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은행 업무 보는 거 면세입니다. 은행에도 물론 과세가 있긴 하겠지만 과세에 관계되는 그 은행이 그 관련된 그 은행 쪽에서 그 업무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면세만 보는 거예요. 자, 은행에서는 주로 예금 이출금 뭐 이거 위주로 은행이 업무가 진행됩니다. 은행도 업무를 보려면 이렇게 트럭 같은 거 사야 될 일이 있어요. 트럭은 과세거든요. 그럼 좀 봅시다. 은행은 면세죠. 은행이 업무에 쓰기 위해서 트럭을 샀어요. 트럭을 사다가 이제 필요가 없으면 이거 처분하게 됩니다. 트럭을 판매하는 게주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우발적 일시적으로 공급한다고 그래요. 쓰다가 이제 필요 없으면 처분하는 건데 이를 우발적 일시적으로 공급한다고 그래요. 이럴 경우 이 트럭이 과세가 맞지만
은행의 주된 사업 있잖아요. 은행의 주된 이 사업이 뭐라고요? 면세 사업이잖아요. 면세 사업일 경우 이 주된 사업에 지금 부수되는 저하거든요. 이 부수되는 저하는 과세든 면세든 따지지 않고 주된 사업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를 면세 우선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주된 사업이 면세일 경우 면세 우선의 원칙은 주된 사업이 면세면 무조건 부수되는 것도 면세하는 거예요. 따라서 트럭을 팔때 면세로 팔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된 사업이 만약에 과세였어요. 주된 사업이 과세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과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서 A하고 B 두 개가 있어요. 이게 꽃피로에서 쓰고 있는 건데, 부수되는 A하고 B 저하가 있다 해보죠. 하나는 과세고 하나는 면세라면, 하나는 과세고 하나는 면세라면, 얘는 과세로 처리하고 얘는 면세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주된 사업이 만약에 면세라면 A하고 B가 있을 때, 부수되는 그 부수된 저하 A와 B가 있다고 했을 때, 얘가 과세고 얘가 면세일 경우 이 과세의 물건도 처분하게 된다면 면세로 처분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면세 위주로 돌아가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면세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론 문제 표시 때잘 표시면 될것 같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산물, 폐물의 경우에는 주산물이 과세이면 과세 처리하고 면세이면 면세 처리하라는 말이에요. 즉 생선 통조림은 이제 과세거든요. 생선 알은 이제 면세가 되겠지만, 생선 통조림의 생선 알은 다 과세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은 이제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에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그다음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 우리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사업자. 납세 의무자 일반적으로 사업자입니다. 하나 더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그러면 사업자의 요건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 이 사업자의 요건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부가세법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되어 있는 그 사업자 등록증을 언제까지 세무서에서도 발급해야 되고, 그런 것들 다 부가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부가세법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사업자를 하면 실제적인 사업 형태를 갖추고 사회 통념상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의 용역을 계속 공급해야 되고 팔아야 되고, 고용된 지위에 있지 않아야 되고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된 사업의 부수세관의 연장이 아닌 즉 물적 독립성, 별도의 것을 갖추고 계속 재화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사업자를 논할 때요, 그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그 발생된 그 수입에 대해서 영리 목적으로 쓰든 비영리 목적으로 쓰든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영리 목적 유무하고는 무관해요. 사업자 요건을 읽어봐도 어디에도 영리, 비영리에 대해서는 나온 거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라면 비영리 단체를 할지라도 사업자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단체 등도 다 포함된다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를 보겠습니다. 사업자의 분류는 부가가치세법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물건을 파는 과세사업자와 면세되는 물건을 파는 면세사업자로 구분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요. 간이 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가 될수 있는 거는 개인, 법인 이렇게 될수 있고요. 간이 과세자는 개인만 가능합니다. 그다음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면제된 물건을 파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고요. 법인세 소득세만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냈을 경우,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냈을 경우 언제든지 면세 물건을 팔수 있고 면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냈을 경우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냈을 경우 과세 물건을 혹시 팔고자 한다면 반드시 과세 사업자 등록도 내셔야 됩니다. 이러한 원칙에 의거해서 사업자 등록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일반 과세자는 개인하고 법인,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는 누구만 신청할 수 있냐면 개인만. 예. 과세 사업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가세 과세 되는 물건을 파는 사업자를 과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면세 물건을 파는 부가세 법상 면제된 물건을 파는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라고 그래요. 얘는 물론 당연히 개인 법인 다 되는 거죠. 증명서에 뭐뭐 발급할 수 있는지 한번 참고하시고. 예, 간이 과세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이 과세자가 이론 문제 나오기 때문에요. 예,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좀 학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간이 과세자의 특징은요. 지금 좀 동영상 강의가 좀 길어지고 있어서요. 지금 다음 강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끝내고요. 다음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